네, 벌써 추석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작년보다 이르고 또 짧아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캉스,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직장인 장혜림 씨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즐기는 바캉스, 이른바 집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몸 캉스를 할 계획인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빔 프로젝트를 켜놓고 와인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웠던 요리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. 예쁜 와인잔에 위스키, 빔 프로젝터도 준비했습니다.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주말까지 끼면서 연휴가 짧아진 만큼 장씨처럼 집캉스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한 이커머스 업체가 추석을 앞두고 많이 팔린 상품을 분석해보니 파티 테이블 용품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0% 늘었고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와인 용품과 각종 냉동식품도 많이 팔렸습니다. 여행 상품을 구매해 여름 휴가에 이어 두 번째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20에서 30% 늘었고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도 작년보다 44%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랑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명절 음식이나 차례용품 판매는 오히려 줄었는데 송편은 34%, 제수용품도 19% 감소했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